안녕하세요. 현무사 센서의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맥주인가요? 예, 뭐 이번에는 아워 에일입니다. 아워 에일은 현대카드, 제주 맥주 그리고 CEO의 콜라보 맥주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바로 얼마 전에 자연산 골뱅이엔 맥주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또 CEO의 존재감을 보여주네요. 아, 이제 원래 콜라보를 주도하는 건 우리였다. 막 네. 이런 거겠죠? 네. 그럼 뭐 스펙 한번 네. 볼까요? 아, 스펙이 보니까 ABV가 4.4%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션 에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마셔본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따고 네. 따르는 건 MC조님께서 네.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뭐 거품이랑 색감 모두 한번 드셔보시죠. 아, 네. 먼저 드셔보겠습니다. 거품을 좀 많게 따랐네요. 이거는 뭔가 귤향 같은 맛이 나면서 뒷맛이 되게 고소하고요. 탄산감도 좀 있고 되게 단맛이 좀 뭐 단맛 많이 나요, 진짜. 귤향, 네, 귤향, 꽃 냄새, 뭐, 네, 막 나는데요. 아름다운 맥주네요, 그러면. 정말. 그래서 이게 섹션 에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요즘 종종 섹션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맥주의 스타일에 섹션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음용성을 높여서 기존 스타일보다 좀 더 편하게 오래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앞에 따라오는 형용사 같은 거죠. 형용사죠. 지금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섹션 에일이라고 써두었지만 섹션 IPA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섹션 IPA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세션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IPA의 특징인 호흡의 풍미는 살리면서 알코올 도수를 낮게 만들어 가볍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스타일 맥주입니다. 이전에 마셨던 곰표 맥주에서 소량의 밀가루를 상징적으로 사용했듯이 네네. 여기도 라벨을 보시면 소량의 제주보리를 상징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이 보리가 어떤 마케팅적으로 사용하지 네네.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향이 아까 꽃향 나신다 했는데 네네, 맞아요. 영귤꽃향이라는 걸 사용했대요. 귤꽃 예, 귤꽃향을 사용해서 향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패키지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지 이게 패키지가 딱 볼 때부터 예뻤어요. 예, 이게 현대카드랑 콜라보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설문대 할망신 설화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제주도 설화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뭐 설화를 간단히 보면은 이제 치마폭에다가 흙이랑 바위를 담아가지고 제주도를 만들었던 그 거신의 이야기인데요. 주로 제주도의 지형, 뭐 한라산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지형과 많은 관계가 있는 설화이고요. 나중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라는 한없이 깊은 물에 물장오리라는 한없이 깊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아워 에일의 뜻이 우리의 순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맥주래요. 우리 할 때 아워랑 순간, 시간 할 때 아워. 그 아워랑. 라고 하는데요. 한 1년 6개월 동안 현대카드랑 제주 맥주가 레시피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협업하면서 굉장히 장기간 고민해서 만든 맥주라고 합니다. 그 고민해서 그런지 확실히 디자인도 딱 보면 눈에 띄고 맥주도 맛도 좋고요. 현대카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뭐 소개하면 현대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이 1993년도에 설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국내 최초로 할부 금융을 시작했고요. 이런 현대캐피탈이 2001년도에 다이너스티 카드를 인수하면서 현대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M으로 되어 있는 M카드. M카드, 알파벳 시리즈 카드가 출시되었고 또 뭐 스프콘서트라든지 도서관, 뭐 시각예술 전시회 그 이태원에 가면은 있으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예술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대카드라는 성공된 브랜드를 이제 안착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맥주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 쇼카, 뭐 스타벅스, 대한항공 여러 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여러 가지 콜라보 형태의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 맥주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름처럼 제주도에 있는 양조장이고요. 정식 명칭은 제주 맥주 주식회사이고요. 2016년도에 미국의 브루클린 브로리 맥주를 수입을 했었고, 수입소로 시작했죠. 예, 했고, 17년도에 제주 맥주 양조장이라고 제주도에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제주 위트 에일을 제주도에서 팔다가, 다음에 2018년부터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판매를 넘어갔군요.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의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루클린 브루어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뛰어난 맥주들을 잘 만들기로 이제 알려져 있고, 제주 위트 에일로 세계 3대 맥주 품평회라는 ABIA에서 예, 2018년도에 벨기에식 밀맥주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대한민국 주류대상 크래프트 에일 부분에서 대상을 예, 대상 수상.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자주 보시게 되는 제주 위트 에일이나 제주 봤어요. 페롱 에일이나 제주 슬라이스가 주력 상품이고요. 뭐 주력 상품이라 할게 없어요.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 세 가지만이나? 그리고 특히 제주 위트 에일은 제주도의 귤농가로부터 제주도를 조달받았고, 효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양해서 관리한대요. 그때 저도 제주 맥주 공장 투어를 한번 갔었는데, 그 직접 이제 밀감 수확철에 가가지고 그 일손도 돕고, 그게 감귤 껍질도 다 해서 직접 아, 껍질 서게 예, 까가지고. 그런 작업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그 이외에도 문화적으로도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게임으로 유명한 배틀그라운드하고도 콜라보를 한 이력이 있고요. 또 1년 전, 2년 전인가 기억이 좀 그런데 연남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뭐 아주 큰 히트를 쳤지만, 약간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브랜드는 엄청나게 알렸고, 그다음에 한강에 가면 캠핑 사이트 컨셉의 또 팝업 스토어도 했고요.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브랜드이고요. 편의점 가면은 제주 맥주 자주 사 마시는 맥주 중에 하나거든요. 네. 특히 로고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로고만 봐도 제주도 같으니까요. 예, 바다, 화산섬,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제주 맥주 한번 들려보시고, 브로리 투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인터넷에 미리 예약하시면 되고요. 뭐 맥주 한잔딱 하기 좋고요. 또 퀴즈를 내요. 그 가면요. 퀴즈를 내는데 저희 유튜브 보시고 좀 배우시면 그 퀴즈를 맞추면 맥주를 또두 아, 잔또 먹을 수 줘요? 있어요. 그리고 또 맞추면 또한잔더 먹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있게. 그래서 저는 맥주를 세잔 공짜로 먹었어요. 문제도 쉬워요.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